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과 주간 활동 서비스를 동시 수급한다는 이유로 활동 지원 시간이 차감되는 장애인이 1,3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목적이 다른 제도임에도 단지 유사한 대인 서비스라는 이유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발달 장애인과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2018년 9월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으로 학령기 이후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동시 이용 수급자들은 차감 전 월 평균 약 115.3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수급받고 있었지만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이후 34.5시간이 차감된 평균 80.8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아파트와 주택 내외부에 일명 월패드라 불리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겪고 있어 법률적, 행정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혜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주관으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집 안팎의 정보통신기기를 유기적으로 연동해 출입문뿐만 아니라 집안 내부의 가전기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